네, 여인수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여인수입니다. 네,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점들 정리해 주시죠. 네, 오늘 뭐 조정을 주고 있는데 시장을 객관적으로 오늘 평가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요. 네, 이제 오를 때는 긍정이 항상 많은데 무조건 긍정은 아니에요. 네, 좀 냉철해질 필요가 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첫 번째는 뭐 시장 분위기는 지금 3차 부채 협상이 타결이 안 됐죠.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좀 끌 것 같다는 멘트를 날려드렸습니다. 원래 계기라면은 5월 말 6월 초 정도가 이제 뭐 시한을 잡고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될 거다. 근데 시장이 그냥 기대하는 거고요.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저게 6월 초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. 이유는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6월 초 중순에 지금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. 그러면은 한도가 남거든요. 그러면 남아있는 정부에 당장 뭐 디폴트는 아니다. 이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사실 뭐 예측이 안 됩니다. 제가 예상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뭐 정확하게 날짜를 못 박을 수는 없는데 저 부채한도 협상이 어쩌면 뭐 7월 가야 될 수도 있다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. 그러면 그 전에 역대 지난 한 2, 30년간 제가 데이터를 아침에 찾아보니까 부채한도 협상이 그냥 쉽게 그냥 뭐 시장이 평온하게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또 중간에 또 뭐 디폴트 우려감 해가지고 경계감 또 미국 재무 불확실성 이런 거로 장을 좀 교란시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코스피가 얼마까지 갔죠? 2582까지 갔습니다. 어제 2577, 2580, 하여튼 2600 근방 에리아에 들어와서는 여기에서 더 가기 위해서는 거래량과 볼륨이 늘어나주는 게 맞아요. 볼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코스닥 거래대금부터 볼게요. 코스닥이 굉장히 중요했으니까. 거래대금이 지금 8조 9조,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 7조 8천억. 오늘 한 8조 잘하면 되겠네요. 배팅 자금이 죽었죠?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는 거예요. 코스피도 보면은 지금 거래 대금을 실어야만이 삼성전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. 지금 반도체 기대하신 분들. 이 거래 대금 가지고 시가총액을 다수를 붙이기는 좀 부족한 겁니다.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올 말로 가는 여전히 지금 뭐 삼성전자 덕분에 지금 차트도 세워놨고 정배율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업종이 계속 내 돌아갈 거다 했는데 섹터별로. 돌아가면은 여러분들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올 말로 가는 구간은 움직이는 시세들은 현금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.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. 조절하시고 소강 상태 거래 작을 때 주로 결과물은 저점 매수 기회를 또 준다는 걸 기다립니다. 이게 제가 드리는 주 전략이에요. 다만 업종과 종목 간의 위치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강한 구간에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오전에 부채가 밀리는 주가들이 많죠. 이거 왜 그러냐. 요것 때문에 그래요. 거래량 볼륨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예, 수급이 달린다는 거죠. 원인은 일단은 뭐 부채한도 협상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뭐 삼성전자 효과 때문에 코스피는 조금 이제 단기 상단 정도 의식하고 있고 코스닥은 지난 4월에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빠진 폭이 한 절반 정도 돌린 겁니다. 지금 약간 5알이 모자라죠. 여운은 남아있고 2차 전지도 여운은 남아있는데 오늘 제가 평가한 다음에는 한 차례 제가 주초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이중 바닥을 한번 완성하고 반등이 나오는 자리예요. 반등이. 반전의 시작이라고는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다는 거.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.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균형 감각을 찾고 가야 되는 거죠. 다만 이 과정에서 초과 조정 주면 뭐 9월 말 전에 가도 반발은 붙습니다. 내용되고 업황 좋은데 초과 조정 주어 그러면 반발은 붙어요. 네, 그런데 네, 오늘 뭐 전체로 보면은 누가 주도하냐. 저는 대형주는 뭐 중기 보유 전략은 그대로 뭐 고수합니다. 2차 전지 대표주만큼은 네, 화려할 때도 대응하시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이번 주 코스피 시가총액은 주도주예요.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현대차와 함께 6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공장 배터리 공장 짓는다 했습니다. 내년에 되면은 전기차가 여러분들 2차 전지 뭐 부정적으로 보고 뭐 고평가라고 하는 분들에게 한 마디만 할게요. 내년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신규 전기차 모델이 80개에서 100개 나올 거예요. 예, 저 베트남도 빈 자동차도 나올 거고 전기차는 지금 소위 말해가 치열한 경쟁이고 배터리를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높은 배터리는 한국 배터리가 최고죠.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
가치는 시간이 가면서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. 다만 또 월말에 한번 각이나 한번 단기 고점을 만나고 소환을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세요. 예, 그래 보셔야 되겠고. 삼성전자는 지금 뭐 감산 기대감 때문에 더 올라가고 싶었는데 조금 아까 거래 볼륨을 생각해야 돼요. 하여튼 6구에서 7만 원 근방 정도에서 조금 단기 고점 치고 못 넘어가면 한번 조정 줄 겁니다. 반도체는 제가 기다리면은 기회를 분명히 주는데 최근에 조금 들리는 정보에 하면 파운드리 고 미세입자 공정에 뭐 좀 중요한 뭐 제가 보기에는 수율을 맞춘 정보들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. 아직 뭐 오픈되지 않은데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파운드리 관련주는 잘 보고 계십시오. 지금 가격은 연동이라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거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 SDI도 그렇고 LG 화학도 그렇고 다 올라는 갑니다. 올라가는데 꼬리가 좀 많이 달릴 거예요.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25만 500원 주초에 제가 더블 바텀이 났기 때문에 한 차례 반등기가 찾아올 것이다. 네, 하지만 반전이라고 말하기 힘들다. 요 논리대로 가는 거죠. 오늘 4,770억 증설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, 이거를 뭐, 그러니까 재료 해석을 잘 하십시오. 음봉, 양봉, 색깔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. 제가 강조드리는 거, 펀데멘탈이 약하면은 나중에 먹을 때 못 먹고 깨질 때 많이, 예, 불필요한 손절매도 많이 하십니다. 네, 지금 이번에 4,770억 증설이라는 어떤 의미냐. 발주가 있었다는 뜻이죠. 뭐 조만간 날지 언제 나올지 이건 뭐 저도 알 수 없어요. 근데 발주가 있으니까 증설을 하는 거, 캐파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. 쇼티지가 나니까 증설을 하는 거죠. 이 업황은 좋은 업황이라는 거예요. 네,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 구간에 또 뭐 부채 불확실성 해가지고 2차 전지도 또 조정 시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가 기회를 좀 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에코프로도 어제 한 59까지는 갔는데 바로는 못 넘어가죠, 지금. 네, 퓨처엠도 어제 한 4만 원대까지 갔었고요. 네, 또 간증하는데 빠지면 기회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도체를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2차 전지가 있는데 두 업황을 비교하면 펀더멘탈은 네, 앞으로 확정된 내용을 보면 뭐 2차 전지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건 알고는 계시라는 거예요. 지금은 덤비지 마라. 또 기회를 줄 때 보자는 이야기는 그대로 고수하겠습니다. 네, 이거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오늘 뭐 여러 업종 중에 뭐 최근에 좀 휴식을 취한 게 자동차죠. 반도체 갈 때 자동차 쉬었어요. 자동차가 순환 상승 고리를 탈 거냐? 일단 부품주들은 좀 양호합니다. 현대모비스요. 네, 그다음에 저 코스닥에 있는 매출액이 한 4조 7천억 나오는데 시가총액 8천억 거래되는 뭐 성우아이템. 네, 그리고 뭐 좀 빠졌던 서현이와 이런 핵심 부품주들 최근에 쉬었죠. 신종목들은 뭐 반발을 붙일 체면을 합니다. 아직 세지가 않다는 뜻이고 오늘의 스타 업종은 실은 조선주예요. 조선주가 이렇게 셀 줄이야. 조선주는 다만 이제 좀 단기 고점이 임박했고 대우조선에 하는 주중에 언급드렸죠. 어제 저점 매수 기회도 줬고요. 지금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크고 독고는 자이초 4년치가 근데 아직 뭐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바로는 미국이 중국 조선업도 제재를 가할 지금 기미가 보입니다. 그러면은 반사 이익이 한국 조선소가 될 수 있다는 거. 요것 때문에 이런 정보를 가진 기관들이 베팅을 하는 겁니다. 네, 이거는 여러분 참고하세요. 뭐 덤빌 자리는 아닌데 난 이유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뭐 반도체주들 보니까 차익 매물도 있고 들어갈 거라는 경계감인데 좀 충돌하는 과정이니까 네, 저는 일단 이번 주에 뭐 한 차례 한 바퀴 돌린 주가들은 일정 수준 팔고 현금대기가 맞다는 겁니다. 움직인 것들은 이거 말씀드리고 쉬었던 걸 잘 봐야 돼요. 엔터테인먼트는 실은 어제 장 끝나고 하이브 우리나라 대표하는 엔터회사고 전 세계에서 최고 잘 나가는 엔터죠. 근데 뭐 텐센트 뮤직하고 계약을 뭐 판권 계약했다. 이거는 이제 중국의 매출이 카운팅되는 중요한 재료예요. 그리고 뭔가 중국의 문호가 열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되는데 오늘 근데 하필 또 코로나 환자가 단기 증가했다죠. 코로나 환자가 일파만파까지는 아닌데 중국도 내성이 길러졌고.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엔터주들 좀 빠지고 있죠. 뭐 많이 빠지도 안 해요. 네, 많이 빠지면은 기회가 될 거라는 거는 알고 가자는 거예요. 어차피 지금 중국은 이게 우리나라 엔터사 주요 엔터사의 네, 매출에 잡히지가 않습니다. 뭐 아직 사드 왜 아예 배제된 상태거든요. SM이 영향을 좀 받을 거고. 네, 하여튼 열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고. 바이오 헬스케어 조정장의 대안인데 어제 제가 말씀 다수는 좀 혼전 과정이고 메디톡스가 오늘 네, 어제 제가 템포 잡아드렸는데 오늘 급반등함 나왔고요. 끝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
휴미라 바이오 시밀라, 전 세계 1등 신약이죠. 네, 27조 원짜리 매출. 근데 당기는 지금 장 분위기 때문에 7만 후반부에서는 조금 고점을 인식한다는 겁니다.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을 쉽게 이야기하면 매가리가 좀 없다. 거래 볼륨이 약하다. 지금 여기서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조금 현금 조율이 필요한 구간에 왔다는 것을 장은 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. 네,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두루두루 좀 봤고요. 이 시간 집중 전략으로 주셨던 엔터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코멘트는 오늘도 좀 빠지지가 않았습니다. 오늘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조선주다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핵심주든 아니든 간에 시세가 나면 현재 시장에서는 좀 짧게 챙겨야 된다라는 전략을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오늘의 집중 전략 팁 어떤 쪽에서 주시겠어요? 네, 원래 뭐 고점이 실제 4월 주당에서 그랬죠. 그때 고점이라는 거 지나가서 아는 거고. 근데 지금 제가 미국판이 뭐 나중에 타결은 될 겁니다만 아까 했던 멘트 중에 지난 뭐 20몇 년간 데이터를 제가 보면 거의 비슷하다 봐야 돼요.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냥 애를 먹이고 갈 수도 있고 좀 흔들리거나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지나친 긍정이 오히려 좀 하는 이야기가 지금 경계해야 될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번 주는 경기주 개통도 한 바퀴씩 다 돌아갑니다. 어제 보니까 뭐 일본 종합상사 빠진다고 포스코인트도 빠졌는데 바로 돌리죠. 팔 때는 다 줘요, 위에서. 뭐 최근 주도 핵심들은 주고 갑니다. 그런데 지금 제가 5월 말로 가는 여정, 6월 초까지 가는 여정이 그 변수도 있고 해가지고 결코 좀 예,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구간이 아니에요. 요 구간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 후반부 왔을 때는 현금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. 네, 어떤 업종이든 마찬가지예요. 튀어주면은 초과 상승이나 튀면은 욕심버리고 좀 챙기면서 연금 늘리고 그리고 올 말전으로 내용 좋은데 초과 조정을 받으면은 응수 타지 나세요. 그렇게 지금 제가 보기엔 트레이딩하는 감각으로 좀 접근하신다는 거. 네, 올 말까지는 예, 튀는 것들 현금 조율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좀 비중조절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. 무조건 맨날 주식이 되는 게 아니니까. 네, 요거만 조절 잘하면은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현금의 중요성까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해 주시는데요.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선택과 집중 전략 들어봤습니다. 여인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